스포츠 채널 SBS 맨칭계 아이돌 다이빙 대회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문적인 해설과 그리고 심사를 맡아주실 최고의 다이빙 심사위원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수영연맹 다이빙 국제심판 전정임님, 그리고 민석홍님, 그리고 현재 천일초등학교 코치님이신 김은하 심사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이빙 대회 어떻게 보십니까, 전정임 심사위원님? 글쎄요, 이 다이빙 종목은 예. 그 운동 경기 중에서도 공포가 앞서는 종목인데, 아, 공포가 앞서. 이 아이돌과 맨친, 좀 연령이 있는 맨친 선수들이잖아요. 예. 그 선수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해낼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하. 어쨌든 국제심판으로서 그렇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 방법 어떻게 됩니까? 네, 세 명의 심사위원이 각자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겨서 예. 1차 시도와 2차 시도를 선수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 1차 시도나 2차 시도 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갖고 순위를 매기게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에이스 선수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떴다 떴다 레인보우 고리앙입니다. 나오기 전에 멤버들과 화이팅을 하고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처음부터 5m로 향할지 3m로 향할지. 고리앙 그때 아이돌 다 저기 가서 아이돌 수영 대결에서 메디 하셨죠? 1위 1위 유이 양이 지금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몇 미터 가세요? 5미터요. 가야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유이랑은 동갑이고 그래서 그런지 더 자존심? 승부욕? 이런 게 더 자극된 것 같아요. 지고 싶지 않죠? 지고 싶진 않아요. 공격력입니다. 네. 이제 5m 끝으로 향하고 있는 고우리야. 이제 5m 끝으로 향하고 있는 고우리야. 이게 이제 승부가 걸리다 보면 자꾸만 이제 네. 어떤 자신의 끝목과 또 상대방을 어떤 앞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죠. 자, 고우리야. 지금 밑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있는데요. 자, 자, 고우리양 도전! 자, 한번 뛰었습니다. 오, 좋아요. 자, 자세 좋아요. 팔을 한번 벌렸다 내렸습니다. 야, 최고의 장면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야, 여기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이 양을 보십시오. 유이 양 지금 눈물을 머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이빙의 어떤 신동들이 지금 다. 다 모인 것 같아요. 같이 수영을 한번 보시죠. 네. 백조처럼 팍 날라서 그 팔을 딱 벌렸다가 옆으로 딱 가서 하는 모습은 예. 진짜 보기 드문. 자, 자 지금 슬로우모션을 네. 봐도 굉장히 안정된 자세예요. 자, 보세요. 눈만 지그시 감았고요. 지금 일자로 곧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곧게. 발가락까지 보세요. 발가락까지. 아직 마네킹 그냥 떨어졌어요. 발가락이 힘겼습니다. 이거 예. 힘든 거거든요. 저는 발레를 했기 때문에 저 자세가 나오는. 아하. 이게 사실 마지막에 발끝을 세우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이빙의 가장 중요한 게 끝이에요. 발끝과 손끝이 완벽해야만이 그 입수할 때도 물상을 네. 안 틀리고 모양이 벌써 이쁘잖아요. 네. 커지네.